네, 우리 사랑하는 당원 동지들, 어제는 저희들 창당 2주년 부분에서 오늘도 2부 광화문 집회에서 창당 2주년을 기념한 문재인 정권 퇴진 총궐기대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는 두 살이지만 투쟁력이나 정신력이나 역량을 보면 20살은 됐어요, 여러분. 20년 안 된 것 같죠? 우리 공화당의 모습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연일 여러분도 알다시피 매주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입당하는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주 3,000명에서 5,000명씩 당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면서 연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정당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공화당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의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뭐 요즘 반대하는 것이 무슨 유행처럼 되어 있어요. 오늘은 국가안전부장 NSC 열어가지고 주한미군기지 26호 아직 폐쇄하고 상태로 이전하다가 뜬금없는 소리를 했어요. 아니 북한이 연일 미사일 쏘고 올 때는 신속하게 열어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안전부장이 그거를 또 반대하는 도구로 써먹고 있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 퇴진하라! 제가 조금 전에 미국 워싱턴 대학관 출입기자한테 다른 통화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그것이 금요일인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캠프 데이비드로 아마 실어 가는 비행기 타는 와중에 제니 박 기자가 아마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기지 빨리 반환하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얼굴 표정이 아주 어두워지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저하고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 이 정권이 말만 나면 겉으로는 한미동맹 강화하지만은 뒤에서는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아주 대한민국이 적이 돼 있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 한중간다는 문재인 정권 당장 퇴진하라!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이 정권 밑에서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어느 뉴스에도 보도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현주세요. 현장에서 확인된 표정까지 제가 지금 전달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국내 언론들은 이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분석 기사나 논리적인 기사보다는 일부 언론을 빼곤 무시하는 이런 대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들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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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한민국이 무슨 조국일가 나라예요? 아니 이 정권이 그 많은 예산과 돈을 쓰면서 요즘 이야기 들으니까 호스트사이트에 검색어 조작까지 하면서 조국 감사에 나서고 있어요. 이 정권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대한민국이 범죄자가족 빨리 처단하고 새로운 인물 고르면 되지 왜 철저한 범죄자가족을 그렇게 옹호하면서 임명하려고 온 여권이 나서가지고 청와대가 길에서 총명하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정권은 국민 수준보다도 못한 베르나 정권이라는 생각드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 갤럽에서 여러분 사했잖아요. 조국은 57%는 반드시 사퇴해야 된다. 27%만이 임명하라면 27%도 뭐 그거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인데 제 판단으로는 전문가들 나라를 걱정하고 맨날 연구하는 사람들 조사하면 아마 거의 다 사퇴하라고 할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굳이 조국이라는 자를 임명해서 이 정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 문재인 씨, 그거 아니면 정권 유지가 안 되고 그가 민정수석 인연하면서 무슨 일이 되는지 잘 살펴보면 왜 그 사람을 고집하는지 답이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한테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연일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이 정권의 이중성, 이 정권의 폐역성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강력하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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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는 시간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우리 공화당이 창당 2주년을 맞아서
총궐기대회라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이런 가열차를 투쟁을 하는 이런 멋진 날입니다. 한중도 안 되는 주사파 핵심은 몇백 명이고 그 핵심 주사파도 50만인데 어떻게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헌법을 파괴하면서 신 대한민국 세력을 응징하려고 하는 이 못된 반 대한민국 세력들, 국가 반역 세력들, 김정은을 옹호하는 이 나쁜 자들 반드시 퇴출하자! 이제 우리 공화당이 갈 때는 명확한 것입니다. 뜨녀나 비가 오나 하나만 추석한데 엑시스 사회에 이어오면서 하루가까지도 우리는 정부를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한 사람이 없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을 구출하고 적화로부터 이 나라를 구출하는 천명이 되는